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7월 25일이고요. 오늘은 자 모결장이 마감이 되어졌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자 지수도 많이 좀 빠지고 하락하는 종목도 2,100개나 지금 넘나들면서 굉장히 좀안 좋은, 좀 어려운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두세 에너빌리티가 오늘 마이너스 4%대에서 다시 한번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떤, 어쨌든 지수가 좀 빠지니까, 자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 기분 나쁘게 지금 마이너스 4%일 때에서 지금 종가에 지금 꽉찬 음봉을 만들면서 빠졌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19,000원 우리가 심리적인 이 지지선으로 볼수 있는 19,000원까지 일부로 자보란 듯이 이탈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 자 60일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자 지금의 이 가격은요 우리가 구경하지 못했던 가격이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주자 에너빌리티를 지금 관심을 가졌을 때가 딱 이때입니다. 자 이때인데. 자, 이때가 뭐뭐 뭐 했을 때요. 자, SMR 관련해 가지고 뉴스 캘파워 50조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주기기 납품 이슈가 있어서 이때 처음으로 시세를 줬죠. 거래 대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체코 원전 이 관련으로서 지금 계속 끌고 오면서 수익도 내기도 했는데 자 지금 여기는요 우리가 이 원전이라든가 SMR 관련해서 지금 관심 있어가지고 매수했던 모든 분들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돌아서는 그시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금 전개되어질 수 있는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데, 자, 전략을 만약에 잡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게 되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다가, 매도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든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이버로서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많은 주주님들께 이 영상이 더 많이 노출이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또 같은 방향성으로 가져가면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좋지만 여러분들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투자 에너빌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게자 원전도 지금 자, 호재가 나왔죠. 정말 역대급 수주를 받아놓고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는데, 자, 이 원전과 SMR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다 덮어버릴 만한 지금 이슈가요. 바로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자, 이때 지금 한번 발표가 나온 이후에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못 올라가고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치고 가면 결국에는 두산, 이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큰 잡음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경악을 하면서 주가를 다 던져 버렸죠. 그런 가운데서 뭐 날강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이런 망신스러운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지금 결국엔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자, 이런 대형주일수록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외국인이 빠져 버리니까 결국에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수급이 지금 공백이 생겨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이 주주들이 분통이 터지면서 청원도 넣고 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공중파 뉴스 3사를 통해서 자, 계속 해서 연일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보셨죠? 저도 8시 뉴스 이렇게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왔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근감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근감원장 인사청문회 할때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시장의 우려와 그 다음에 개인. 이 소액 주주들의 지금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금감원에서 두산에 두산 그룹에 합병 신고서 다시 내라고 정정 명령을 내립니다. 자이 뉴스가 나오면서 자 오늘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 미국장이 폭락을 하면서 안 도와줬죠 거의 마이너스 3% 이상 빠졌던 거는 22년 이후에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어제 새벽에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좀 타이밍이 좀안 맞긴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겐 나쁘지 않다 자 지금 금감원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지금 이 압박을 해주고 이로 인해 가지고 주사한 그룹이 만약에 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지금 이 비율을 만약에 합리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요. 우리에게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제 계속해서 나왔는데, 자,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자, 금감원에서는,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을 자,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 증권신고서를, 자,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될 때, 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나, 또한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기재를 했다거나, 또한 가지, 중요사항이 표시가 안 됐을 경우, 또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불분명하게 내용이 표시되었을 경우에, 자, 금감원에서 정정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미 합병이 된 기업 간에 이 합병을, 자, 기업 합병을 하면 이런 정정 요청을 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자, 왜 이례적으로 지금 정정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워낙에 지금 이 법안을 악용을 해서 지금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이 비율로 가져가니까 지금 이 부분이 금감원에서 지금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 금감원에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두산그룹 에서는 자 눈치가 있으면 좀 빠르게 캐치를 하면 좋겠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 그대로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산 로봇 측에 있어서 뭐라고 하면요. 자, 금감원의 정정 요구 가운데서 합병 비율에 대한.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 박병 공시 후에 통상 절차로 보고 있다. 자, 별거 아닌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최대한 근검한 요구에 맞게 증권 신고서를 정정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증권 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어요. 자,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못한 척을 하는 건지,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좀 해석을 하는데, 자, 분명히,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정정 요구서를 냈기 때문에, 자, 지금 두자 에너빌리티가 기존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는 요 효력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그냥 간주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자, 체코 원전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인 이런 큰 경사를 맞이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15주 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34.5%까지 갔죠. 그렇게 지지율 올리려고 목을 맸었는데 체코 원전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완전히 반해버리는 이 기,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이렇게 찬물을 뿌려버리니까 자 지금 정부 입장에서 어때요 자 완전히 두산그룹 안 좋게 보겠죠 완전히 찍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아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산그룹의 지배구조가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자 법적으로는 불법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자이 법이요 거의 30년 묵은 이 과거의 옛날 법입니다. 자 자본시장법이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개정하기 전에 지금 두산에서 막차를 타는 거죠. 자 최대한 이 법을 마지막으로 악용을 하는 최악의 대표 사례로 지금 남을 것 같아요. 자 매출 규모가 지금 자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두산 박계과 자 18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로보틱스를 거의 1대1 비율에 가깝게 지금 합병을 해버린 거죠. 자 지금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요. 합병을 할 때는 기업가치를 시가 총액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한 달, 그다음에 직전 일주일 전, 그다음에 전날의 주가를 가중 평균된 가격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지금 이거를 합병으로 이제 삼게 되는데, 자 이런 방식은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정이 되기 전에 빠르게 지금 해보려고 했던 건데 자 두산 방지 두산 밖켓 방지법이 지금 발효가 됐죠 자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두산 바켓이 여기서 지금 고삐를 만약에 놓치면 다시는 다시는 이런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여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좀 무리하게 계속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지금 역풍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지금 한번 딱 찍었어요. 자, 지금 경고를 줬는데 여기서 모른 척하고 그냥 하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때 정부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외국인에서 하는 말을 좀 들어보면요. 자, 한국 가버너스, 이, 거버너스 지금 이 포럼에서 자,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바켓의 분을다 던졌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날강도 당한 기운 같다. 자, 미궁시작법기준을 했을 때는 자, 96대 4가 맞다라고 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적정 시총을 바켓을요, 15조로 보고 있고요. 로보틱스를 자, 7천억대 하면 적정 시총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계산을 하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이거를 자, 5조 원대, 5조 원대 거의 비슷하게 시총이 맞춰져 있죠. 자, 그러면 두산 바켓은 현저한 초저평가 상태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한 초고평가 상태입니다. 그쵸? 매출만 보더라도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지금 이들의 주장만 보더라도 자 지금 이렇게 초저평가 된 상태고 초고평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충분히 의심을 할수 있는 상태요. 자 주가를 굉장히 누르죠 그리고 주가를 부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대1로 맞춰요. 왜 맞춰요? 자본시장법이 시가총액을 보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맞춰서 합병을 시키려고, 자, 합병을 그렇게 시켰을 때, 자, 두산 바켓에 대한 이 대주주, 이 최대주주, 이주 두산에 대한 지분율이 43%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가게 되죠. 14, 기존의 14%에서 지금 43%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주들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 자, 14%에서 지금 18% 정도 수준으로 밖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돈한푼안 드리고 지금 지배 구조를 개편하면서 지금 주식에 대한 이 지분율을 이렇게 크게 올릴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자, 두산그룹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이익을 지금 가져가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두산 바켓의 주주들 지금 결국에 현금으로 청산을 하던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두산 바켓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고요 두산 바켓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그두 번째 피해를 입게 되는데 자 지금 상당히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 법을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정서에 지금 안맞는다 거예요 자 지금 기업가치 밸류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또 한다. 자, 정부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겠어요? 자, 지금 역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두산 방, 이 두산밖에 방지권 즉각 발의 조치를 하고 있는 거고. 자, 9월에 법 제정까지 자,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금감원에서 지금 반려를 때렸고요. 그 시간까지 시간을 끌면 중간에 이 법이 제정이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봤을 때 자,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안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빠르게 판단을 해서 철회를,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지분 비율을 좀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꿔요?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나마 지금 추락하는 기업 이미지를 그나마 여기서 지금 다시 멈출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증권 신고서 관련해서 철회될 것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하겠다 합병 비율 그대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예상을 한번 해보면요 곱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체코 원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탔는데 자두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대장주죠 원정 관련해 가지고 대장주고 얘가 안 움직이고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체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지금 결국에는 이 주가에 대한 주가가 반응을 못하니까 원전 섹터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지금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자, 같이 주가가 올라가주면서 서로가 지금 박수를 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 자, 지금 지지율이 올라 오랜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에도 찬물을 뿌린 꼴인데 자, 발목이 잡힌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두산 박해, 이 지배구조 개편에서 자, 빠르게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지금 로보틱스가 초고평가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바켓이 초저평가가 되어 있었죠. 자, 이런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뇌 피셜이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 초고평가되는 과정에서 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 또 두산 바켓이 왜 그렇게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타이밍에서 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 타이밍에 지금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 이 사회에서 결정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누가 합병 비율을 정했는지 이런 부분이 최대주주로 인해서 지금 너무 편중되진 않았는지 자 이런 걸 모든 걸다 탈탈탈 털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지금 뭐까지 할수 있어요? 자 세무조사, 검찰조사까지할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 또한 가지 카드가 있는 게요. 자 지금 최대주주로 있는 게또 누구예요? 국민연금입니다. 자 국민연금은요. 지금 지분은 6.85%나 갖고 있어요. 자, 7%의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6,000억 넘어갑니다. 자,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7%가 지금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취소가 되거나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나설 수도 움직일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결국에 정부 정부의 지금 편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시간이 문제지 이게 시가 통과하기가 자 지금 쉽게 이게 원하는 대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철회가 되어지면 아니면 최소한 이 합병 비율이 조정이 되어지면 결국엔 뭐가 됐든 주가는 이로 인해서 반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반등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쌓여있던 호재가 한 번에 한 번에 여기서 같이 터트려지면서 그 동안 못 갔던 것까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사 에너빌티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든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자 이것도 내피셜이에요 여러분들 오해 안 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자두자 에너빌리티 최대 주주가 주가를 좌지우지 할수 있나요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두자 에너빌리티를 움직이는 자 주포가 있다 라고 보면 자이 주포가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이 주포가 가장 많은 손해를 보겠죠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금 주가를 빼뜨려서 이 주주들의 분통을 사게 만들어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6천 원을 넘기게끔 지금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가를 빼뜨린 이유는 결국에는 철회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철회가 됐다. 방향성이 잡히면 결국에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누가 봐도 너무나 뻔한 지금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해도 해도 좀 너무한 부분이 있죠. 지금 너무나 기 비율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조금 조금 이 주주들을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고 이번에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터졌을 때다 같이 박수치면서 좋은 분위기에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지금 다 같이 이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재료적인 부분이 이 훼손됐다거나 지금 앞으로 있을 이런 재료나 이슈들이 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치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자,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지금 폼이 좀 일시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자,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제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최대한 빨수 있는 자리를 제가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그 자리가 승부처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승부처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무리하게 잡았는데 손실폭이 좀 커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구간이 되실 거고요. 또 신규 매수, 그 다음에 매수 좀 비중을 잡아 보고 싶다 했었던 분들은 자 지금 더 조정을 보일 때 지금 확실한 매수 타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드릴 거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이제 하려고 해도 자 기술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이런 내용을 보고 그냥 매수하기 시기엔 또 사실 좀 막연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려면 주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이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 두고, 두고서라도 얘는 갈 수밖에 없다. 자, 한달 뒤에 얘 3만원 가 있다. 자, 두달 뒤에 얘 5만원 갈수 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만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 지금 변동성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신만 가지시면 되는데, 자,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자, 앞으로 계속 이슈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코멘트 계속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체코 원전 관련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속 조치, 계속 총력을 다 한다. 라고 얘기가 있죠. 그리고 원전 수주 성과 계속 이어갈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중장기 원전 로드맵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까지 지금 여기서 뉴스가 나왔죠. 자, 원전 특사단이 체코 총리 지금 방문을 해서, 체코 방문해서 친서까지 전달 했습니다. 자, 친서를 전달하면서 지금 양국 간의 이 산업부 간에 자, 한라인을 개설을 하고요.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지금 인력 양성부터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제3구, 이 공동 진출, 이런 원전 전 분야에서 협력을 지금 계속해서 논의해 가자고 협의를 했는데, 자, 체코 원전이요. 자 일회성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자 원전을 한번 지게 되면요 자 양국 간의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원전 자체만으로도요 60년 이상 거의 80년까지 운영을 지금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지금 기자재라든가 원전에 대한 예비품 이 일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술들 우리의 부품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요 그런 분야에서 지금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이 환호성을 했던 이유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체코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계기가 됐는데 자 무려 우리가 프랑스를 이겼죠. 자 프랑스를 이겼을 때 지금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요. 자 그랬을 때 유럽 국가들이 많은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수주에 대해서 또 프랑스가 맞붙게 될때또 우리나라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프랑스에 대해서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또 앞으로도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만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얘가 지금 주세 에너빌리티 또 원전 관련주가 정말 논하는군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원전이 440기가 전 세계에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61기가 건설 중이고요. 자 92기가 건설을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자그 가운데서 300기가 넘는 원전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자그 가운데서 200기가 이 유럽 지역에 지금 지을 예정이에요.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전으로 지금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데,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AI 반도체에 대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원전이 답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럽 지역만 보더라도 200기라고 하면, 자, 2 0 0기에 대해서 지금 또 붙는 나라가 어디예요? 프랑스죠. 그 다음 미국이고 우리나라 한수원인데, 자,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죠.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지금 적국으로 거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3파전인데, 자, 미국은 지금 체코 때도 마찬가지로 기준 미달로 일단 중간에 탈락을 했죠. 지금 40년 동안 원전 수출을 해본 적이 없는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없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서 탈락을 했고,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또 우리나라 붙으면, 당연히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또 붙으면 우리나라가 또 이길 확률이 높겠죠. 지금 그동안의 가격 경쟁력 2분의 1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준수, 이 공기에 대한 준수 능력, 그리고 지금 이 기술력.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계속 추가적인 수준을 받을 텐데, 자,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 시공에 대한 이 신뢰도,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을 만한, 올해 안에 뛰어넘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엔 폴란드 40조, 영국이 9개에서 20개, 네덜란드 있죠, 스웨덴 10개, 그 다음에 불가리아 2기, 그다음에 루마니아가 2기, 그 다음에 SMR 여기 또 6기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 못 드렸던 뭐 핀란드라든가 다 우선협상 입찰을 지금 하려고 하는 나라들인데 자,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게, 이제 200기 정도 우리가 이제 추가 수주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200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절반, 딱 100기만 받는다라고 해더라도요. 자, 지금 우리가 기존에 2기 받았죠. 24조입니다. 24조. 그러면, 자, 지금 50배죠. 50배. 2기에서 100기니까. 그러면 1200조. 만약에 200기다. 그러면 2400조 시장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나요? 자, 200기가 유럽 국가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가운데서 사업비로 따지면, 자, 기준, 체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00조라고 단순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반만 받아도 1,200조고요. 투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4조에, 24조에 8조 5천억 원에 대한 공급계약을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가 가져가기 때문에, 자, 이거를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요. 425조. 자, 425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00개에 425조의 공급을, 공급 계약을 할수 있고, 200개라고 하면 850조가 되겠죠. 자,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는데, 자, 이게 마냥 허황된 건 아니에요. 자, 프랑스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계속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그게 가능한 이유가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 세계를 호령했던 지금 원전이 최강국이 맞아요. 자, edf가 지금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최강국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 2000년대 초반 들어와서 자, 지금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 사정을 보면요. 자, 대규모로 인력이 퇴직을 한번 했던 사태가 있어요. 자, 그로 인해서 세대교체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노하우가 상실이 되어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인력이 지금 부족을 겪고 있어요. 기술,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을 지금 부족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한 사례로 2022년도에 자 프랑스 내에 원전에서 이 지금 파이프 누스 문제가 발견이 되어졌는데 이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용접공이 없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초빙을 전문가가 초빙을 해서 그때 수리를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원전 업계 모두가 지금 20, 22만 명이라고 인력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 모두 고령화로 인력이 분류가 되어 있고 자 신규 인력 관련해서 채용이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젊은층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 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계속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원전 생태가 프랑스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 우리나라가 지금 프랑스 상대로 앞으로도 더 이길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더 확신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빠르게 지으려고 하는 가장 그, 원전 시장이 크게 열리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고요. 이 유럽 지역에서 이 체코를 중심으로 해서 체코를 시작으로 이 교두부가 발판이 마련이 됐고, 앞으로 영국, 스웨덴, 폴란드, 앞으로 많은 국가들의 지금 수주가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나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추가적인 수주가 예상되어진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이런 규모를 아신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여기서 자신 있게 좀 매수를 해볼수 있는 거고 또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당장에 이게 매출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자, 결국에는 미래 가치를 끌어와서 주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원래 지금 체크 원전 때문에 한 3만 원에서 지금 놀아야 되는 주가가요. 지금 18,930원에서 지금 우리가 믿지 못할 가격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원대까지는요. 만약에 이게 기업 밸류업 관련 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 주상그룹의 이 개편 관련해서 어떻게든 지금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라 하면요 주가는 용수철 튀어드, 튀어 올라가듯이 정말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 우리가 같이 대응하셔서 을좀 어, 대응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혼자서 판단이 안 되신다 라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방으로 초대를 드릴 거예요. 자, 이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주주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산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여기에 100%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는데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초대를 드릴 겁니다. 자, 들어오시면 뭐가 좋은데? 야, 여기가 들어오시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타점을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올라가면서 매도타점 말씀드렸고요. 또 여론대서 매수타점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매도타점 여기서도 매수타점 매도 정말로 잘 맞춰오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부를 볼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가지고 자 일정이 있죠 자그 이전까지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결국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나서야 된다고 하면, 자, 지금 조회수가요, 한번 올릴 때, 자, 5천에 전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올 때는 1 4천까지도 조회수가 타게 되는데, 자, 지금 주주님들이 만약에, 자, 천만원 갖고 계신 분들이 5천 분이 만약에 이걸 보셨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만약 에 공감을 받아서 이 많은 주주님들이 주식매수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요. 자, 지금, 천 분이, 자, 천, 자, 천만 원을 갖고 계신 분이, 자, 오천 명이 주식매수 청구 가면 얼마요? 500억 정도 되죠? 그죠? 500억 정도 된단 말이요. 에 그러면, 자, 6천억에 대해서 지금, 500억이면요. 그래도 적지 않은 수치죠? 그렇죠? 거의 10%에 가까운 수치다 보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지금 5천 원 이상씩 본다라고 하면 그 주주님들이 다 천만 원씩 갖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수억을 갖고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단순하게 좀 계산을 했을 때자 절코 영향이 적지 않다 그리고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같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혼자 하고 계시다 아니면 판단이 잘안 서신다라고 하면 들어오세요. 자, 두산이라고 들어오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를 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는 거는 무료입니다.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위에 번호 010-2108-8706번으로 주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사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제가 족보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텔레그램 사용하지 않고 계시거나 만약에 입장을 바로 할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요 자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기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지만 이 족보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둘다 무료입니다 자 족보를 보시면은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슈 그다음에 뉴스 그다음에 공시 나왔던 내용들 여기다 가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 전망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지금 흘러갈 수 있는지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놨는데 자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 15년 만에 체코 쓰죠 자. 유럽적은 처음입니다.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 300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예상이 되어질 수 있는지, 지금 원전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SMR은 지금 9월 달부터 계속 이슈가 있는데, 자, 벌써 나오죠. 루마니아 관련해서 지금 뉴스켈 파워가 승인을 받았죠. SMR. 여기서 6기를. 지금 지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자, 루마니아 쪽에 지금 뉴스켈파워와 우리 투자 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지금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도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결국에는 원전 수에 지금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원전 지역.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지분 개편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될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여기다 넣어놨으니까요. 지금 이걸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적정 시총이 얼마가 적정한지 또 목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매스 타점 승부를 볼수 있는 자리까지 여기다 넣어놨으니까요. 이번에 업데이트 새로 했습니다. 7월 25일자로. 업데이트 새로 했으니까요. 기존에 만약에 못 받으셨다고 하시면요, 이거 꼭 확인하시고 최신 업데이트된 족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산이라고 문자 주셔서 두 개를 받아가시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잘 되셔 가지고 저희가 유종의 미도 거두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잘되셔서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종목이 있을 때또 함께 또 움직이실 수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이 순환이 되면서 저도 유튜브로서 또 보람도 느끼고 또 성공도 하고 채널도 성장하는 또 그런 과정을 바라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많이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또 구독자에도 많이 눌러 주시고 주변에 소개도 해 주시고 또 영상 공유도 해 주시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영상은 또 이런 종목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투루 내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 이런 액기스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는 건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게 있는데 자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자, 트럼프 관련해서 3대장 종목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총격 사건 이후로 지금 피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면서 이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자, 시장에서는 이미 이 트럼프 핵심 공약 가운데서 지금 수혜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테마주가 움직이지만 지금 결국엔 테마가 움직이다가 이런 공약 관련주들로 지금 계속해서 순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7월, 8월, 지금 9월 계속해서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자, 이때 트럼프 관련주다라고 해서 엮이면 주가 급등해요. 그래서 지금 이 3대장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 대선, 자, 정말 큰 이슈죠. 정치적인 큰 이벤트인데 자, 이 3대장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꼭 받아가셔서 이번 대선을 좀 바라보시면서 또 수익으로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대장이라 문자 주시면 제가 종목에 대해서 왜 주도준지, 왜 대장준지 이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3대장이라 문자 주세요. 자, 일단은 영상을 제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좀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까먹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만 보시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던 거는 이제 족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족보는 한번더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또 만약에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할수 있다 그러면 들어오신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고 계시고 판단이서안서실 때가 있다 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용기 내셔가지고 위에 번호로 문자 주셔서 가지고 같이 하셔서 이 수익 가져가시고 도움 되시면은 저희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좀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 또 오후 시간 여러분들 잘 보내셔서 또 내일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